좀 스택에서 유명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활용 중에 이제 미로 탐색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미로를 탐색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 설명이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현재 위치에서 가능한 방향을 스택에 저장해 놓았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면 스택에서 다음 탐색 위치를 끄집어내서 꺼낸 또 다음 위치를 찾아간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여기 이제 미로가 있고 여기 마우스가 지구가 이제 치즈를 먹기 위해서 이 미로를 헤쳐나가서 이 미로를 빠져나가서 치즈를 먹어야 돼. 자, 근데 막다른 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전에 왔던 길은 어디에? 이전에 왔던 패스를 스택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미로를 탐색하는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한번 이런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제 펜으로 미로가 있어요. 미로가 이게 이제 이만큼의 미로이고. 그리고 이 미로를 2차원 배열 형태로 2차원 배열 형태로 이제 쭉 가로세로로 미로가 표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5 by 5, 자, 행렬이 각각 5행 5열인 미로가 있다고 봅시다. 미로가 있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얘가 이제 미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미로를 빠져나가야 될 표시이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갈수 있는 경로를 이 스택에다가 넣어 둘수 있어요. 갈수 있는 경로. 자이 시점에서 갈수 있는 경로는 이 스택의 이 배열의 인덱스로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갈수 있는 경로가 이곳을 갈수 있죠. 그래서 1,1 위치로 1행 1열 위치로 갈수 있죠. 다른 길은 갈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지금 이 표시 이 약간 연자주라고 해야 되나? 이 색깔이 있는 곳은 벽으로 다 막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하얀색 부분이 이제 길이 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나가면은 성공을 한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갈수 있는 경로를 스택에 집어넣어요. 현재 시점에서 갈수 있는 경로는 어디? 1,1. 이제 이 위치죠. 자, 그래서 1,1 집어넣고, 자, 그리고 집어넣고 나서 스택에서 이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고 그 경로로 이제 가요. 뭐, 그리고 이제 이 표시는 실제로 내가 이제 지나온 경로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경로를 하나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내가 갈수 있는 위치 경로는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한칸갈수 있고, 그러니까 물한 칸씩만 경로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쪽으로도 갈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갈수 있는 곳, 2,1. 여기는 갈수 있으니까 2,1 집어넣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쓸수 있어요. 오케이. 집어넣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집어넣고, 근데 이제 이 얘가, 선택을 했어요. 이 스택에서, 얘를 이제 나중에 집어넣었으니까 얘를 끄집어내요. 그럼 이곳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끄집어내면 1,2 있는 곳으로 이쪽으로 가고 갔죠. 그리고 또갈수 있는 경로가 이 시점에서 갈수 있는 경로가 여기밖에 없죠.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1,3으로 갔어요. 자,
쭉 이와 같은 형태로 쭉 쫓아가 보면, 자, 그래서 1, 또이 시점에서 1,4만큼 이렇게 갈수 있고, 또는 이쪽으로 갈수 있고, 2,3. 그래서 2,3, 2,4. 얘는 이전에, 언제? 얘는 이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직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케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스택이 지정되고. 이와 같이 쭉 하다가 본인이 경로는 경로, 본인이 지나온 경로를 얘기하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지나온 경로를. 표시를 해서 쭉 하면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 경로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왔다 간 경로를. 자, 보세요. 이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이 케이스로 여기 가보니까, 갈수 있는 곳이 이제 없어요. 막혔습니다. 자, 막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혔으니까, 2,3 저장해뒀던 2,3을 끄집어내서 2,32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시점에서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 여기 2,3으로 갔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갈수 있는 거3,3 다시 저장하고. 자, 그래서 갔다가 막혀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 스택을 가지고 할수 있겠죠. 찍고, 자, 이렇게 찍고. 자, 이제 미로찾기가 이와 같이 보통 이제 동작을 하고, 그래서 미로 탐색 알고리즘은 이제 크게 이렇게 생겼어요. 미로 탐색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while 현재 위치가 출구가 아니면, 그러니까 출구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겠죠. 자, 현재 위치를 방문한 것을 표시. 현재 위치 방문한 것을 표시하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위치가 아직 반복되지 않았고 갈수 있으면 그 위치들을 스택에 표시한다. 자, 봅시다. 이 현재 위치에서 내가 갈수 있는 모든 위치를 다 스택에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여기만 갈수 있어. 어떤 거죠? 자, 그리고 다 집어넣고, 그리고 만약에 스택이 비어 있으면, 스택이 비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실패. 그리고 스택에서, 그렇지 않고 스택에 어떤 값이 있으면은 스택에서 하나 끄집어내서 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위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위치로 이동하고, 그 위치로 이동한 곳을 이제 내가 방문한 위치라고 이제 표시를 해두고, 언제까지 출구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시하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미러 프로그램에서 자, 여러분들이 스택 코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택 코드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사를 해와야 돼요. 스택 코드는 복사를 쭉 해오시고, 스택 코드는 복사를 해오고, 자, type define short r c, 그러니까 이게 뭐 row 행렬, 이게 행렬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row column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행렬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엘리먼트에 현재 위치, 그리고 이 엔트리, 뭐 이런 뭔가 배열을 하나, 이런 이 구조체 전액 변수라고 만들었어요. 구조체 전액 변수를. 자, 그리고 캐릭터 메이즈, 이게 이제 미로이 좀 미로. 그리고 맥스 사이즈. 여기서 지금 맥스 사이즈가 표시가 안돼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맥스 사이즈는 6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디파인으로 샵 디파인 해서
샵 디파인해서 맥스 사이즈는 6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두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1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벽이고 벽이 막혀 있는 거고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뚫려 있는 갈수 있는 길이에요. 갈수 있는 길이고 이 X가 최종 출구 위치라고 보면 되고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현재 위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얘가 이렇게 쭉 어떻게 가서 경로를 통해서 X까지 어떻게 갈 건지를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로 프로그램에서 자 위치를 이 메인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스택을 만들고 그리고 자 엔트리 here. 자, 이제 이 얘기는 자, 1,0을 얘가 지금 이 위치를 현재 위치를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위치를 1,0으로 시작을 하고 현재 있는 곳의 위치를 그리고 이 미로가 경로가 X가 아니면은 계속 반복, 그러니까 최종 출구가 아니면 계속 뭔가 최종 출구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겠다는 거죠. 반복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의 R하고 here 현재 위치의 R하고 C의 값을 임시 변수 R하고 C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놓고 자, 그리고 maze RC 자, 이 얘기는 현재 내가 왔던 경로를 이 점을 찍어 놓겠다는 거야. 현재 그 경로를 현재 내가 왔던 걸어왔던 경로를 점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미로 판을 그러니까 미로 그림을 출력을 한번 하고 자, 이제 이 부분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 push LOC, location이라는 뜻인데, 자, 자, R-1i 플러스 1, RC-1c 플러스 1. 자, 이 얘기는, 자, 현재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은, 위, 아래, 그리고 좌, 우에 있는, 인덱스를 다 한번 푸시 로케이션. 왜냐하면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어디로 갈수 있는지를 다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갈수 있는 곳을 저장을 스택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푸시 로케이션에다가 현재 위치에서 동서남북 위치를 다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R-1, R 플러스 1.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일들 다 하겠죠. 그리고 C-1, C 플러스 위, 아래, 다, 이걸 회복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push LOC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다가. 자, 이 가봐서, 오케이. R하고 C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배열의 인덱스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거고. 자. 자, 그리고, 만약에, 이, maze rc, 그리고, 1이 뭐죠? 그니까, 앞에서 봤던 동서남북을 다 검사를 할 건데, 이게 1이면 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벽이면 안 되죠. 벽이면은, 그쪽으로 갈수 없고, 그리고, 내가 왔던 위치는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왔던 위치는 그 경로에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벽도 아니고 뭔가 왔던 위치는 이게 표시가 있으니까 그 위치가 아니면은 뭐죠? 내가 갈수 있는 곳이죠. 갈수 있는 곳이니까 이 부분들은 temp 이 배열의 좌표 값을 어떤 특정한 이 임시 변수에 집어넣고 그래서 얘를 푸시 스택에 집어넣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되죠. 크게 복잡한 거 없죠, 전혀. 그래서 스택이 있으면은 현재 내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위 아래 이렇게 좌우 위아래 다 검사해봐서 내가 이쪽으로 갈수 있니? 갈수 있니? 갈수 있니? 갈수 있니? 한번 여기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갈수 없는 곳은 예를 들어서 여기 벽으로 막혀 있거나 또는 내가 여태까지 내가 왔던 곳이면은 굳이 이쪽으로 위치를 갈 수도 없고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갈수 있는 곳을 여기다 푸시 할수 있죠. 푸시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위치를 동서남북 다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갈수 있는 위치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MT이면, 그쵸, MT이면 잘못된 거고 실패해서 이제 끝나는 거고, 왜냐면 스택에 MT라는 얘기는 경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 않고 else, 그렇지 않고 else면은 팝에서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갈수 있는 곳이니까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얘를 계속 반복하고, 반복이 다 끝나면은, 반복이 끝났다는 얘기는 마지막 경로를 찾았다는 얘기죠. X. 그래서 성공하고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행 결과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이 미흡한 출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지나온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위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